잠깐만. 오프 더 레코드? 데뷔 시절 얼마 안 남았다. 100일 전만 해도 모든 설레기도 하고. 저희 쇼컴 때. 되게 옛날 집이네. 솔직하게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은. 저희를 어떻게 멋진 모습을 보여.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를 고척돔에서 하잖아요. 되게 시크한데 그 안에서 뭔가 밝은 그런 에너지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뭔가 멋있는 모습으로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. 하면서 화상입학 다 여기 안에 화상입학 네, 어렵다 되게 힘들겠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처음 안무를 봤을 때는 저희에겐 꼭 해야만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저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뒤떨어지는 듯한 기분도 드는 것 같고 저만 잘하면 돼. 너무 힘들다. 얼마나 힘든데. 다 잘 봐. 이제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. 누워있다 잔단설이고요. 여기 잘 아시는 멤버 저기 저기 그 승현이랑 옆에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인데 동구 잘 안 씻어? 잘 안 씻어. 아 진짜 잘 씻는다고. 이게 다 용환이 형 때문이잖아. 동구는 얼굴 씻으면 그날 씻은 거예요. 근데 비니야 할 말 없다. 아니 얘 이뻐 할 때 5일 합숙했는데 4일 동안 안 씻고 예. 깜짝 놀랐다. 진짜 진짜 옷을 잘 안 갈아입는 은상인가? 아, 뭐야, 어만맨. 아, 그래? 은상이 처음 숙소 들어오는데, 너 진짜 세 번밖에 안 들어가가지고. 너 진짜 멋있다. 진짜 은상이? 도현이 옷 많이 싸웠어? 아, 도현이가 짐을 아직 안 풀었어요. 아, 진짜. 도현이 아직도 짐 안 풀었어. 야, 도현아, 너 짐 좀 풀어라. 초심 잡으려고 그러고. 야, 우리 이사한 지 엄청 오래되냐며. 야, 이제 한 달 다 됐어. 한 달 다 돼가는데. 앨범 이제 수록곡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잖아. 어떤 거 같아? 이제 곡 하나하나가 너무 좋기 때문에. 팬분들이 아마 우리 앨범 듣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팬분들한테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앨범이 될 수 있도록 녹음을 다 잘한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. 우리 데뷔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. 데뷔하고 싶다? 곧 한다? 27일날 데뷔시 얼마 남았다. 기다리지 않아? 떨려. 아, 이 곡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지금 저희 X1 저한테는 또 새로운 도전이잖아요.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뭔가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위로가 된 곡이었어요. 동남이 멤버들이 저를 생각하고 위로해준다. 제가 축구라는 길을 어렸을 때 택해서 브라질에 있는 프로팀의 유소년으로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쯤이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노을 질 때 이승기 선배님의 여행을 떠나요란 노래를 들으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도 이렇게 내가 만든 노래, 내가 부르는 노래가 많은 분들한테 다른 의미로서 뭔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. 다 포기하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친구들과 다시 꿈을 이루게 된 거니까.
무엇보다 진짜 데뷔 쇼퍼니 얼마 안 남았네요. 네, 네 일주일 남았어. 얼마 안 남았어. 월요일인가? 월요일이야. 일주일. 어떻게 잘 준비되어 가고 있어? 일단 연습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고 무대에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좋은 소식이 있죠. 뭐 어떤 빌보드? 뭘 모르나? 저희는 연습만 해가지고 빌보드 차트 두 개에 진입했어요. 벌써 앨범 나오기도 전에. 오~ 빌보드 또 무슨 차트예요? 대박이다. 그래서 좀 부담이 되게 무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대 시안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? 네, 편하게 의견. 제가 무대를 좀 제가 무대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멤버들입니다. 여기 지금 돌출 무대 볼 수 있어요. 너무 멀어서 우리 팬들은 엄청 좋아서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이 양쪽 기둥에 그래서 멤버들 와 이제부터 멤버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싶은데요. 후반부쯤에는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 노래 중 괜찮아요. 곡을 할 때 저는 예전에 아 이뻐 이뻐 성인 버전도 나쁘지 않겠다. 곡 자체가 밝고 신나는 분위기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승우 형이 반바지에 멜빵 바지 같은 거 입고 반바지에 멜빵 바지 같은 거 입고 센터 하는 걸로 좋다 좋다. 저도 뭐 시켜만 주시면 사과처럼 빨간 물 나오면 아 그치 무조건 걸로. 다 우리 승우 형만 하는 거야. 너무 좋아요 저도. 너무 좋은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그 의견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무대도 구성도 같이 회의하고 가서 이제 이제 진짜 쇼콘리스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긴장 저희에게 기대해 주시고 이제 드디어 저의 오래된 꿈이 이루어지네요. 될 겁니다. 서로 힘이 돼주는 우리 멤버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뷔날 고척돔 화려한 무대에서는 그 순간을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 거예요. 저희 방에 애기들이 많이 찾아와요. 왜냐면 저희가 방을 좀 예쁘게 꾸며놨어요. 카페처럼 꾸며놔가지고 도현이가 거의 살다시피 있고요. 승우 형이 독방을 쓰고 있어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? 이러고 도와주세요. 우석이 방이 많이 놀라요. 우석이 방도 되게 잘 꾸며져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방이 더 이뻐요. 우석이가 잘 못 꾸몄어. 우리 엑소원이 날아올랐으면 좋겠어요.